하나 솔루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 지속과, 자, 2023년 원가 부담에 대한 경감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 글로벌 가스,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 부족 해소는 쉽지 않다. 만만한 게 아니다. 너희 너무 지금 러시아에 얕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G7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노드스트럼에 대한 유럽향 가스 공급 차단을 무기한 연장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요거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기 힘든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그게 9월 5일 날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더 감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 에너지의 전량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겨울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솔루션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인데, 유럽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태양광 증설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기한 노드스트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가 일반적인 육로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가스관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가스관 관련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레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를 얘기하는 로드스트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어서 여기 영국까지 가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가동 중단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스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국 걸로 대체하면 되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받으려면 그것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배를 타고 실어서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은 그만큼 쉽게 이동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올해 이제 12월, 2022년도 12월부터는 독일이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제 독일이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제 여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런 태양광 관련된 수준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럼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러시아가 전량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기에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인데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만큼 앞서 레포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도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하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그 자리가 한 45,000원 밴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적정 가격이 한 45,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5,000원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4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하나 솔루션이 단기간에 위에 이 자리, 고가 권역에 대한 박수권을 한 번만에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N자형 파동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이런 강한 파동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은 위에 있는 55,000원이니까 등락폭 크잖아요. 지금 현재 54,000원이니까요. 오히려 빠졌을 때한 45,000 부근 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접근할지가 고민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연말까지 45,000원 밴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춰놓고 연말까지 한번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는 올 것이다. 만약에 안 오면
그럴 때안 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여타의 대안주로 저는 선택하는 게 낫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실 기업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자, 한미글로벌 제목을 보면 럭셔리 아파트에 꼭 들어갈 이름, 뭐 그런 타이틀명을 달고 있는데요. 왜 럭셔리 아파트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냐, 뭐 밑에 보시면 광주 아파트 알파크 품계 사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시장 진입을 기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건설관리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을 끼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건물 자체를 지을 때도 그런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시행기간 얼마가 걸리고 공사기간에 대한 요약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를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뭐 아이파크 현대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파크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죠. 또는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명령 하자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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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건설관리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뭐 헬리콥터 충돌에도 끄떡없는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다, 뭐 이런 튼튼한 부분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건설관리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큰 수익을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8월 16일날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가 13,000원대였는데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과열 구간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이었죠. 대신에 이제 거기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두 가지 이슈가 좀 더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생기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다시 한번 지어야 되고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2차전지 공장을 지어본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미 글로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 글로벌, 지금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도 삼성의 평택 공장을 한미 글로벌이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도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자, 그리고 이제 VIP 이슈라는 것은 제가 뭐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이 VIP 관련된 루머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2016년도에 이루어졌던 르코르 BG의 전시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간을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히림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업체들이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후원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VIP 관련된 부분의 재료가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뒤에도 뭐 점핑 위드 러브라든지 또는 이제 마크 로스코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후원 업체들이 있는데요. 요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매수했던 13,000원 대비해서도 지금 90% 가까이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뭐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적산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 이런 건 이제 과열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금 30분 호가 단위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점에서도 물량 자체를 좀 더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강한 시세를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서 이제 돌파를 할 때 지금 9월 1일 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요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지지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만원 전후의 가격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료가 노출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높은 목표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하방에서 2만원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탈된다면 그때는 재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단기 낙폭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시장에 재료는 노출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 히림입니다. 히림. 자, 히림도 이제 앞서 우리가 한미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건설 관리 업체인데요. 히림은 이제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 관리를 하면서 일단 국내에서 점유율이 꽤 높은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글로벌보다 일반적인 업체들로는 이제 히림이 더 유명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청와대 용산 이전 이후에 이번에 또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또 히림이라는 그런 루머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루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VIP 후원 업체라는 것이 지금 조금 부각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 르코르 비지에 여기 2016년도 10월달, 12월달에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히림, 히림이 후원업체였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점핑 위드롭, 요 2013년도, 지금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도 이 업체가 보면 후원업체의 이름을 또 올리는, 히림이 또 이름을 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또 마크 소르코 2015년도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히림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히림이.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 히림이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거부터 VIP와 계속 연을 이어왔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계약권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때도 투자 포인트에 그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재료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30일 날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3분기에도 이제 실적은 좀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런 건설 관리 기업들이 지금 보면 일반적인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뭐 아파트 착공을 이뤄내고 또는 이제 기관에 대한 착공을 이뤄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중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미글로벌이라든지 히림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옴시티라는 것은 결국 단발적인 이슈라고 봤을 때 연속적인 이슈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본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부각이 되어줘야겠죠. 그 본업이 바로 우리가 건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가 추이를 한번 차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추가된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 양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상단에 있는 지금 11,400원대가 역대적인 신고가 자리라고 좀 보면 되는데, 요 자리까지 한번 추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갔던 물량이 있진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8,800원, 8,700원 공유를 했던 것도, 자, 여기에 따른 변곡이 돌파가 상당히 힘든 변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상방에 있는 신고가를 한번 추라해 보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히름이 신용정보,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신용장고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발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꽤 돌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되고, 최근에 또 스팸 문자 관련된 이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야당 쪽에서 국정조사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뭐랄까요, 표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그 단기적 대응 가격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000원대에서 한 12,000원 밴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추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대신에 추세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단의 이 자리죠. 다시 한번 더 9,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깊은 하락에 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대응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자, CS 윈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글로벌 그린 빅뱅, 그린 빅뱅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뭐 그런 제목을 좀 달고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 2조 달러 이상의 그린 산업 집중 투자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2023년부터 10년 이상에 본격 투입될 약 2조 달러의 미국과 유럽의 그린머니가 그린빅뱅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뭐, 그래서 뭐, 그린머니라는 뭔가에 대한 이제 명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녹색 에너지,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하는 돈을 이제 그린머니라고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제 골자는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이제 골자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린 빅뱅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제 CS 윈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쭉 적어 놨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분위기,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이동해 가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서남권에 대한 해상풍력이 우선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출 물량 자체가 나타나면서 주가에도 움직임이 좀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동남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 수출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CS 윈드를 같이 한번 보면, 자, 안 올랐으면 좋은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수출 물량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요 기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자, 배당락과 군리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을 했었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군리락이 49.97%가 잡혔다는 것은 보통 한 주당 한 주를 줬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49.97%가 떴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증자를 했던 자리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87,000원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단기적인 임박 단타를 칠 때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는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앞에서 자리를 잡던 지금 6만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하단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6만원 자리 자체가 이슈가 되는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과매도관에 돌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붙였기 때문에 이 6만원대 6만 1000원은 상당한 지지권력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공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6만원대 부근 자체를 매수에 대한 밴드로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클린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7,000원을 깨긴 대단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 자리가 뭐냐면 여기에, 자, 지금 현재 69,000원 자리 자체가 단기적인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69,000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인데요. 오랜만에 파라다이스가 나왔죠. 지금 연간 BEP 도전, 일단 영업으로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BEP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손익분기점에 도전한다. 뭐 지금까지는 손익분기점이 안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PCR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무비자 기대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 자,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도 매출액은 상당히 좋았다. 자, 일본 VIP들이 보복 수요와 노선 재개에 따른 공급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많은 입국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양쪽이 모두 다 PCR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한국은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놓이게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시면 8월달 매출액은 508억 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PCR 규제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서 좀 더 달라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드랍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카지노에 대한 드랍백, 우리가 이제 이 드랍백이 실제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드랍백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중국인들이 유입이 돼줘야지만 드랍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한 부분으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일단 일본은 지금 현재 상대적 환율로 보더라도 엔화는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도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달러 초강세, 위안화 초강세거든요. 그러면 여타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 자체에 대한 관광객들이 좀 더 국내에 유입하기가 쉽고, 그런 관광객들이 좀 더 유입이 되면 그때 이제 주가도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앞으로에 대한 입국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파라다이스 많이 안 올랐으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16,150원 수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한번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이 125일선은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했다고 했죠.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뀔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봉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면 단기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여기 올라오는 포인트를 보면요,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하방을 어느 정도는 좀 다져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상방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줄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었고, 그죠? 여기 바닥 이후에 지금 돌아서서 올려내는, 자, 옆으로 그러면 행보를 하고 있는 자리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현재 18,000원 구간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를 많이 보였던 자리가 지금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 이런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럼 현재 가격 대비해서 18,000원을 목표가로 대응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이 추세를 붙여냈을 때 이 중간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5,000원 자리가 만약 무너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내려와서 12,000원 밴드 사이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서 18,000원까지 슈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대신 18,000원에는 한 번만에 돌파가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면 그때는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